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7시. 이제 여기서 안산에서 이제 출발을 이제 막 했습니다. 키가 또 3시간 걸리네. 여기다 휴게소에서 밥을 먹고 천천히 왔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하러 들어갑니다. 네, 제가, 3시간을 달려갖고, 고향에 왔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주문진입니다. 보니까 지금, 늦게 도착해서도 보니까 대충 보면은 이 사이사이에 이제 이런 그 줄풀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는 저 건넷에 할 때는 천평채비를 썼는데 천평채비를 지금 못 씁니다. 왜냐하면은 나오다가 천평이 걸리거나 그래서 지금은 기둥줄을 사용한 유동채비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외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잠자리를 텐트를 올릴 좌대를 다 폈습니다. 이제 텐트 올리고 모기가 많으니까 지금 보면 분명히 지금 밤이라서는 안 보이는데요. 뱀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뱀이나 이런 벌레들 때문이라도 제가 좀 힘들어도 이걸 펴고 여기 위에다가 텐트를 올립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잠을 자죠. 잘 잤습니다. 잠깐 한 3시간 지금 5시 한 4,50분 되는데요. 벌써 해가 떴네요. 아유, 제가 어젯밤에 잘 치긴 잘 쳤는데 요 두 대만 서로 라인이 지금 걸렸습니다. 이따가 좀 이따 하고 방향을 약간씩 지금 좀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얘도 약간 지금 싸울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없어. 그럼 뭐 새벽에 입질 하셨나? 말뿔이 있어갖고. 내가 안 해야 돼. 제가 낮에 혹시나 하고 지금 좌측에 새대를 어제 밤에 키웠던 새대는 청지렁이 지금 잠깐 아침에 이제 집에 갔다 오는 사이에요. 또 그 1, 2, 3 청지렁이 4, 5, 6 갯지렁이를 넣었는데 숭어가 무네. 숭어가 아 숭어가 배가 빵빵합니다 아주. 보십시오. 참 아깝네 아까. 이게 뱀장어가 됐어요. 낙뱀장 전설의 낙뱀장어가 됐어야 되는데 조심히 잘 달아야지. 알았다. 숭어님 보내드릴게요. 숭어님. 알았어. 야 숭어. 쉐이. 또 빌린다니까. 알았어. 미안해. 알았어. 아파.
아니 진짜? 보내줄게. 알았어. 있어봐. 아. 자, 승화가 됩니다. 승화. 자, 방생하겠습니다. 아. 승화. 자, 배가 빵빵하죠? 자, 가라. 에이, 참. 옆으로 뛰잖아. 응? 오. 야, 와, 이것도 뭐, 숭어가 어마어마하네. 숭어가 뭐야. 아, 따, 숭어 크네. 우야, 우야, 아프네, 죽겠어. 시대 부러지겠다. 와, 숨어 크네.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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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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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숨어에 자꾸 쏘네, 쏘가. 자, 제가 오늘 옛날 생각하고, 낮에 쉬지도 않고, 그 좀 바람이 조금 불다가 말다가, 불다 말다 했는데요. 지금 몇 시야? 지금 저 시계를 저기 이겨놨구나. 지금 한 5시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느끼를 넣고 있는데, 입질이 낮에는 그 아까 그 숭어, 참숭어, 참숭어 입질 뿐이었고, 아, 이거 저것도 왔구나. 역시 개지렁이는, 자, 잡어가 많이 됩니네. 아이고, 신발, 이제 양말 신는 사이. 개지렁이는 잡아야 잡았다. 숨어져라. 예. 야, 오늘 아주 숨어 손맛 제대로 보네. 개지렁이 맞지? 맞아. 이걸 장어로 들어뽕을 해야 되는데. 세 마리째, 세 마리째. 아, 또 숭어만 나오네. 이쁘죠? 참숭어입니다. 눈이 노란색이. 숭어는, 제가 예전에 숭어3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어렸을 때. 이 숭어는, 그 무리 지어 다니는 숭어, 가운데, 유일하게, 저기, 낚시 바늘에 달린 미끼를 먹는 게 참숭어입니다, 참숭어.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이쪽 민물에 산란하러 올라온 것 같은데. 나 진짜. 아이고. 숭어 대신 기다란 게 나와야 되는데. 뱅뱅뱅뱅 돌아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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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바늘. 바늘도 뽑고. 에휴, 잠깐 볼게. 안 되겠다. 살짝 걸려갖고. 알았어. 자, 숨어 넣어라쳐. 생각했습니다. 세 마리째 가라. 개체랑이 못 쓰겠네.
오늘 날도 더운데 숭어가 아주 자동 케미가 다 불이 들어왔네요. 야, 입질 한번 들어와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아주. 왔는데? 왔어. 왔다. 오야, 이거 미꾸라지인데. 오, 나온다. 와, 씨. 야, 수초로 감은 것 같은데, 자식. 오. 야, 수초 감았어, 이놈. 얘가 나와야 더 심한데. 야, 미꾸라신데, 이거. 오. 와. 지금 9시 한 45분쯤인데요. 입질 받았습니다. 첫 입질. 야, 나온다. 오, 나온다. 뭐야? 나온다. 뱀장하다. 와, 시야 좋다. 뭐야? 아니잖아. 아, 진짜. 아, 나 이 새끼 진짜 뭐야 이거. 얘기야, 야, 들어보면 안 된다, 이거. 된다. 야, 나 진짜, 이게 진짜, 뭐야, 이거. 아, 열받아, 진짜. 아, 열받아. 아, 나 진짜. 야, 너 뭐냐? 어? 보이십니까? 아, 진짜. 에이, 내가 아주 진짜 죽는다 죽어 아주 내가 아주. 아, 나오려면 뱀장어 나오는 거 왜 네가 나오냐고 왜? 응? 아, 나 진짜. 와, 이, 도망가는 거 봐. 얘 한 몇 킬로 되겠나? 내가 한번 달아볼게. 니 오늘, 내가 오늘 극도로 지긋지 흥분했는데, 내가 니를 달아보겠어. 과연. 나중에 내가 장어를 잡아도 어디 있어? 이따 갖다 놔. 줄 좀 빼자. 아, 잡초벌이 저기 있구나. 아, 나는 지금 키로 오박 뱀장어인 줄 알고. 와. 1.6km. 다시 달아야겠다.
한번 달아볼까? 한 다음에 1.6km입니다. 1.6km. 가라니 고마웠어. 아, 나 진짜 돌겠다. 아, 나 진짜. 아니, 첫 장어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 제일 우측 1번대가 미꾸라지였는데요. 그러니까 우측 1, 2, 3번이 저녁부터 세워놨던 미꾸라지였습니다. 작은 미꾸라지. 그래서 수심이 얕고 이 수면에 그 마름도 있고 그래서 입질이 큰 놈들은 그렇게 간혹 합니다. 이렇게 탁 치다가 제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입질은 제가 예전에 받아봤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미꾸라지 먹을 때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놈님을 직감하고 야 올해 장어낚시 6년 만에 시작하면서 첫 수를 기록 이상을 하겠구나 싶어갖고 이제 카메라 켜고 보조 카메라도 켜고 이제 불도 켜고 랜턴도 켜고 이제 해서 릴링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 수면에 그 수초랑 같이 이렇게 딸려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낚싯대가 좀 사실 부러져라 하고 일부러 당겼습니다. 낚싯대 테스터도 할 겸 그래서 좀 중간쯤 나오다가 좀 약간 버거웠는데 그래도 있는 힘껏 당김이 릴과 낚싯대를 좀 테스트하려고 일부러 당겼습니다. 당기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수면에 이제 랜턴을 딱 비춰보니까 허옇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 원래 이제 좀 키로 정도 되는 그런 장어들이 보면 배가 굉장히 좀 하얗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 올해 진짜 첫 장어를 이렇게 큰 놈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하늘에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혼자서 웃으면서 끌어냈는데 이제 앞에 와서 딱 보니까 허옇게 허연데 배가 이만한 놈이 그래서 걔를 한번 제가 일부러 테스트 겸 원줄 6호줄에 바늘은 진우 6호 바늘입니다. 목줄은 카본 5호고요. 그래서 제가 드롭봉을 해봤습니다. 낚싯대, 릴, 원줄, 목줄 다 견뎠습니다. 그래서 드롭봉을 해서 제가 올려봤는데 너무 커서 제가 있는 저울로 한번 달아보니까 제가 예전에 기록을 세웠던 제 장어 기록이 1kg 500이거든요. 1kg 60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깼습니다. 기록은 깼는데 대상 어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12시 30분인데요. 조금만 30분만 더 하고 제가 또 내일 멀리 올라가야 되니까 안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아쉽지만 제가 여기서 좀 내심 한 세네 마리 정도는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첫 더위가 왔기 때문에 제가 아카시아가 지면서 첫 더위가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이쪽으로 밝기 그 캔들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기대를 하고 내려왔는데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타이밍을 제가 한 3, 4일 정도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5시 좀 넘어서 일어나 보니 줄이 많이 쳐졌네. 아,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 쳐졌는데. 이게 정지렁이고 하나는. 하나는 새우인데. 새우 먼저 걷어볼까?
어복도 이렇게 지질이 없는지요. 15대 모두 미끼는 다 없고. 아. 걸려있는 어종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하, 자, 장어낚시 또 어려운 길. 또 다음 주에 어디 가서 꽝을 쳐야 되나. 이젠 그 걱정부터 앞섭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빨리 정리하고 또 먼 길 올라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다, 힘들어. 아우.